자, KNW처럼 주가가 재평가받고 있는 종목 중에 캠트로스를 한 분이 가지고 오셨고요. 3분기 실적이 개선된 종목 중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캠트로스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과연 어떤 종목이 대안주로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는데 이름이 좀 마음에 드네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수재 대표님. 네,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유기금속 화학물을 이제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뭐 반도체 관련 쪽에 뭐 일단 납품을 하고 있는 뭐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최초로 해서 TMA 기술을 이제 그 국산 이제 상용화를 하는 만큼 네. 이제 기술력을 보유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TMA는 뭐 트리멘탈 알루미늄이라고 해서 이제 고순도 유기금속 화합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전 세계 4개 회사만 양산이 가능한 어쩌면 상당하게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LED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태양 전지 등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최근에는 화학 관련 제품에 이제 촉매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뭐 상당히 급증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은 221억으로 해서 이제 작년 대비 72%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 이익도 61억으로 해서 336%, 그다음에 순이익은 61억으로 해서 6배 정도 이제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누적으로도 봐도 뭐 올해 매출이 577억으로 해서 뭐 작년보다 한 2배 정도 올랐고요.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154억으로 해서 10배 정도 드러날 만큼 상당한 이제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이제 전구체라고 얘기하는 이제 프리커서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프리커서는 이제 반도체 방막 증착 과정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진행될수록 사용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내년도에 이제 반도체 경기 회복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커서의 생산도 보나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이루어져서 실적이 올해보다 또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TMA 관련 기술이 이제 자발광 소재에 또 이제 중요한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자발광 소재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OLED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존에 뭐 WOLED뿐만 아니라 삼성에서 QD OLED도 내년서부터 이제 양산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TMA 관련된 이제 소재 관련 부분도 아마 추가적인 매출이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보다는 아마 내년도 실적이 좀 더 개선되는 그런 효과도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3분기의 실적 개선세가 보이고 있고 내년에 훨씬 더 좋은 실적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임순재 대표님은 선택을 해주시면서 대안주로 알려주셨고요. 자, 김민수 대표님은 캠트로스 가지고 오셨네요. 네, 캠트로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낙폭화대를 빌미로 한번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회사는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첨단 소재 관련된 쪽에서 이제 눈길이 가는 건 전액 첨가제, 그리고 또 OLED 디스플레이 가소재, 또 의약품에 들어가는 중간 소재 이런 쪽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또 융합 소재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과 LED TV, 에폭시 접착제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돈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 일단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향후 포인트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전액 첨가제는 계속 중요한 부분들이죠. 앞으로 어떤 삼원계 쪽에서 NCM 계열 같은 경우는 계속 어떤 배터리 충전 시간을 줄이고 거기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첨가제를 쓸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제 캠트로스가 이제 특허를 받은 쪽은 전지의 급발열을 방지하고 거기다가 안정성을 제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화재 발생 위험을 많이 줄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수주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은 눈길이 가고 있는데 게다가 또 하나 한참 또 유행했었던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죠. CCU 기술 관련돼서 이산화탄소를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바꾸는 기술을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기술은 좋은데 아직 매출은 안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쉽고요. 게다가 마지막으로는 또 이 관련된 기술로 수소차 연료전지 관련돼서 이 전해질 쪽에 들어가는 신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다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또 전기차 이런 쪽으로 그러게요.
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중요한 거는 수주가 좀 미약하고요. 네. 그러다가 대한주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쪽이 수주를 받게 돼서 성장한다라고 하면 시작하면 네, 물꼬를 트면 예, 그때부터는 실적이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 단계라는 관점 쪽에서 아마 최근에 주가가 좀 밀린 것도 이거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아직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더 많이 밀렸다라고 보이지 않나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장세 확인하는 부분들까지 된다라고 되면 일단 낙폭과대를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캠트로스의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업들이 좋은 친환경이라든지 신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 수주라든지 실적으로 아직 이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근데 이게 한번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또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보자라는 취지에서 김민수 대표님이 캠트로스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그럼 캠트로스 가격 전략을 바로 좀 제시를 해주세요. 최근에 많이 내려와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 아까 차트 보니까 한 달 사이에 30%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가격 메리트를 좀 보자라는 네네.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가격대 11,500원대 밑에서는 약간 이제 단기 이격이 좀 벌어지는 가격대다 보니까 네네. 일단 반발이 먼저일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싶고요. 그래서 1차로는 아마 12,800원대 정도가 네. 중요한 저항선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1차로 보되 네. 다시 한번 14,500원 정도까지는 2차 전지의 안정세만 들어오게 되면 일단 반응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캠트로스에 대한 가격 전략 일단은 12,800원대 1차 목표가 요거를 잘 통과하는지 보고 그 뒤로 14,5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크 머티리얼즈 임순혜 대표님의 가격 전략도 궁금합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상향 주봉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꾸준하게 이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8월 달에 그 5,800원 이후에 조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 가격대면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뭐 전일 4,600원에 끝났는데요. 뭐 그 정도 4,600원에는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목표 가격은 이제 전 고점 수준이 뭐 일단 11월 달에 이제 전 고점이 한 5,000원 정도 되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목표는 5,200원, 그다음에 손절은 3,8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KNW의 대안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견조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캠트로스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 지금 많이 주가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두 종목, 이렇게 캠트로스와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뭐 임순재 대표님, 오늘 FOMC 회의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못 봤습니다. 잤습니다. 그러세요? 네. 그건... 네, 금리 세 번 몇 년에 올릴 거라고 얘기하네요. 다 알죠. 예, 근데 그 시간대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네. 잠자야죠. 근데 네. FOMC 관련돼서 이제 연준의 파월 의장 발언이 끝에 부분 쪽에서 나올 때 주가가 더 강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 이거를 어느 정도 세팅을 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시장은 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일단 그동안 좀 위축됐던 성장주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그와 관련된 뭐 2차 전지나 뭐 게임 관련된 쪽도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욕 시장도 오늘 뭐 기술주나 성장주들이 많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일단 FOMC 회의 때문에 뭐 일단 불확실성이 제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반도체나 이쪽 중심으로는 아마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아마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제 오늘 8,000명을 다시 아마 그렇죠.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 관련돼서 아마 오늘 아침 중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서 아마 일단 뭐 박스권 내에서 아직까지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FOMC 회의 결과는 뭐 긍정적으로 좋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내부적인 상황이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가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요 두 가지를 한번 잘 케어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